그러니까 여하튼 후보자님 말씀 들어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은 공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색출해야 된다. 여기 동의하신다는 거네요. 공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박범계 장관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 넘는 행위 경계해야 된다. 이러면서 색출 지시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그 정경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전 장관이기도 하지만 잘 맥락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맥락도 모르고 그럼 나오신 겁니까? 이거 뻔히 질의한다고 생각지 않으셨어요? 이 공소장 색출하겠다. 아, 몰아가는 게 아니고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영상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이석채 KT 회장의 공소장을 보니까 네, 해당 영상은 2019년 7월 23일 날 박범계 당시 의원이 KBS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보셨죠? 공소장을 보니까 공영방송에 나와서 공소장 봤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소장의 내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색출하겠다. 이거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2년도 안 됐죠? 2년도 안 됐는데 공영방송에 나와서 공소장 받다고 하면서 공소장 내용 다 읽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공소장을 불법 유출이라고 감찰하고 진상조사하라고 지시됐어요.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이런 게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색출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태도가 바로 문재인 정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박범계 장관이 페이스북에 우리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공존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이게 공개가 되면 공존 안 되는 겁니까? 어떠세요? 보실 때? 그 공소장이 적법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그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어찌 보면 이제 법을 위반해서 위법적으로 자, 후보장님, 공개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후보장님, 생각합니다. 이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하시고요.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 때 이게 비공개로 된 거죠? 그렇죠? 그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조 전 장관이 아니고 제가 장관 대행할 때 검찰과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 규정을 보면 공소장은 1심 판결, 1심 공판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고 수사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소장 유출하는 방식이 적법했느냐 아니면 불법이었느냐에 자, 후보자님, 따라 차이가 있다 이렇게 후보자님, 말씀드립니다. 형법상 피의 사실 공표죄는 공표 시점이 기소 전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소장이라는 것은 기소와 관련돼 있으니까 기소 이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률이 적용 안 되는 피의 사실 공표 부분은 그렇지만 다른 자 피의 사실 공표도 그러니까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후보자님 말씀 들어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은 공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색출해야 된다. 여기 동의하신다는 거네요. 공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박범계 장관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 넘는 행위 경계해야 된다. 이러면서 색출 지시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그 정경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전 장관이기도 하지만 잘 맥락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맥락도 모르고 그럼 나오신 겁니까? 이거 뻔히 질의한다고 생각지 않으셨어요? 이 공소장 색출하겠다. 이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잘 모르고 나오셨어요? 아니 공소장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된 부분 진상조사한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국 사태 이전에는 왜 공개가 됐습니까?
조국 사태 이전에는 왜 공개가 됐어요, 공소장이? 그렇게 물어볼까요? 공소장이 조국 사태 이전에는 왜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예전엔 다 잘못한 거죠, 그렇죠? 원래 공소장이라고 하는 거는 공판정에서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저 행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 어떻게 부분은 보세요? 잘못한 거죠, 그러면? 저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 요구하면 보내주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자 후보자님 지금 저것과 그 다음에 지금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우겨야 되니까 지금 말이 꼬이는 거예요. 아니, 우기는 게 전혀 후보자님.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YTN 단독 보도를 보면은 내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겠다. 그렇다면 검찰총장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하고 어떻게 보면 협의하기는 만무하고 검찰총장과 전혀 인사협의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대검에는 그 차장검사께서 대행으로 있고요.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의 원칙을. 자 후보자님 예. 추미애 전 장관의 검찰 학살 인사 신현수 민정수석 사태까지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장관께서 뭐 투명하고 투명하게 인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고요. 저 역시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검찰 인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수진 의원님께서 이 박범계 장관님과 장재원 의원님이 이제 공영방송에서 토론하는 이제 장면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질의 내용이 공영방송에서 TV에서 나와서 이제 공소장 내용을 다 공개했다라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마치 이제 박범계 장관이 다른 어떤 특별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최초로 공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날짜는 2010 이거 중요한 김동욱 간사님 좀 들어주십시오. 박범계 장관님이 지금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존경하는 조수진 의원님 잘 모르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질문한 게 아니고요.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거고요. 몰아가는 거 아니고요. 좀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마치 그 질이나 이 영상만을 보게 되면 마치 박범계 장관이 다른 어떤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입수를 하고 그것을 마치 최초 이렇게 공개한 것처럼 하는데 방송이 지금 나간 날짜는 2019년 7월 23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 김성태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한 것은 중앙일보가 2019년 4월 3일 날에 입수를 해가지고 이미 많은 언론과 많은 방송에서의 평론가들이 다 방송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수진 의원이 질의한 취지나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또 혹시나 또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을까봐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